네,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장성규 아나운서. 제가 그분의 과거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Say what? 안녕하세요. 멋진 남자 연구소 생쇼의 이상입니다.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MBC 방송국에서 신입사원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기획해서 아나운서를 공개 채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장성규 씨가 지원을 했고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서류와 한국어 시험 면접 등 각 단계를 통과한 지원자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50명이었나? 네, 결승을 위해 드디어 방송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정말 개그맨 뺨치는 재치와 재미있는 특유의 캐릭터로 주목을 받았던 그분에 비해서 저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해 조용히 뒤에 배경 같은 존재로 있었죠. 화면엔 잘 비치진 않았지만 저도 나름 뭐 최종 가까이 갔고요. 당시에는 낯도 가리는 성격의 또 경쟁자이다 보니까 뭐 얘기를 나눠보거나 그러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그분이나 저나 모두 최종 탈락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별로 내공이 없어서 정말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라는 한 길만 팠고 MBC가 저의 최종 목표였고 꿈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참 희망을 가지다가 나중에 탈락을 하게 되니까 정말 실망감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울었고요. 우울증도 막 오고 세상 살기 싫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있지 않아 미국으로 떠났고요. 장성규 씨는 뭐 당시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 JTBC에 입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워크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크리에이터로 또 변신을 하셨죠. 결국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에게 더 잘 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장성규 씨도 개인적으로는 힘들었겠지만 그때 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공과 인기를 얻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그분이 당시 MBC 아나운서가 됐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뭐 MBC 아나운서로 열심히 활동은 하셨겠지만 지금의 내공과 인기는 얻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문이 당장 닫혔다고 해서 주저앉아 울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옆에 보면 또 새로운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도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린다고 예고를 드렸었죠. 앞에 장성규 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꽃이 개화 시기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시간표와 전성기가 각자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출발선이 다르고 다 각자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남과 비교해서 우울함을 느끼고 그러세요? 비교하는 순간 내 자존감과 자신감은 떨어지고 남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성을 쌓으세요. 제가 존경하는 분은 정말 10배로 노력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그 타이밍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죠. 저도 열심히 성장해서 정말 생쇼에 장성규 씨를 모시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멋진 남자들이 생쇼 한번 출연하는 게 버킷리스트다 할 정도로 네,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